맹호 신고합니다. 병장 장삐쭈는 2017년 2월 6일부로 별디밥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맹호. 예,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비군 장삐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주제가 이제 군대라서 아주 그냥 발기차게 군가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20회 특집답게 특별 게스트가 와있는데요. 특별 게스트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별디밤 20화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아 진짜로? 아, 그게 가능해요? 아, 나빴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건 제가 잘 알겠고요. 저는 이제 모아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모아나를 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뒤져버립니다. 그냥 진짜 보세요. 그냥 장삐쭈가 정말 보증합니다. 보증 서드릴게요. 제가 가족도 안 서주는데 보세요. 두 번 보시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서른, 마흔, 아홉 번, 일곱 번, 열 번 보세요. 그냥 뒤져버립니다. 진짜로. 뭐 노래부터 시작해서 영상미는 그냥 뒤져버리고요. 감동도 그 막 뭐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 아시죠? 막 슬퍼가지고 누구 죽어서 질질 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웅장하면서 나오는 그런 감동. 아주 그냥 너무 감동을 해서 울 뻔했는데 이제 옆자리 꼬마가 앉아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저도 이제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모아나가 내리기 전에 3D로 한번 더 보러 갈 생각인데 그때 한번 공지를 한번 띄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씨? 아, 되게 훅 들어오시네요. 인파이터신 줄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생이란 게 또 예고 없이 훅훅 들어오는 게 또 인생이니까 우리 삐딱이들한테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 장삐쭈 열혈 팬이자 그 멘탈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게스트입니다. 예, 제가 참 멘탈적으로 힘들 때 얘한테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털어놓곤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 자기가 장삐쭈 매니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제 진이도 제 아는 동생이고요. 20회 특집으로 누구를 불러볼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정말 뜬금없게도 카톡이 오길래 너 게스트 할래? 해가지고 응! 해서 하게 된 그런 게스트입니다. 예.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래서 더 특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가? 너무. 근데 이제 진휘 좀 본명을 좀 쓰긴 그런데 이미 다 까발렸지만, 그렇죠. 예, 이제 전에 아는 동생으로 나왔던 페이씨 일기, 아는 동생 일기 페이씨는 이제 페이라고 불렀어요. 본명은 있지만 닉네임이 페이였어요. 그래서 뭘로 좀 불러야 될까요? 이미 본명을 다 까버렸는데 뭐 굳이 코드네임 같은 거를 뭐 정하자면 성은 백입니다. 백진휘예요. 다 신상을 막 다 발려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뭐 이제 제가 게임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닉네임은 이제 유기농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웰빙. 네, 예. 웰빙을 많이 쓰는 편이고,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성이 백시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이제 영어권 발음 같이 팩이라고 그냥. 아, 팩. 네, 그냥 짧게 팩이라고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네, 진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절차였네요. 감사합니다. 예, 진휘 씨. 이제 진희 씨는 이제 진희님은 네,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군대는 다녀오셨죠? 아, 네, 그럼요. 그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부합하게 나왔죠. 그렇죠. 이제 또 진희가 성우 지망생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뭐 성우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딱히 있어요? 계기? 없죠? 예,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죠.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죽어야죠. 아, 그럼요. 예, 이제 좀 별디밤을 제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평소에? 그럴 리가요. 아까 그 열혈 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안 본다고 하면. 예, 안 본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럼요. 뭐 다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영상은 별디밤은 그럼 네, 뭐라고요? 아, 영상은 뭐 올라온 대로 꼬박꼬박 다 체크하고 있어요. 네, 역시 제 매니저답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 별디밤은 네모다. 별디밤은 한마디로 네모다.
소통이다. 진부하네요. 아주 진부했네요. 아 이게 예. 이게 질문이 그 질문이 되게 진부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 별디밤은 세모다. 아, 네 다음 아,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네. 이번 주제 뭔지 아시죠? 네 이번 뭡니까? 주제는 군대입니다. 군대죠. 진우님은 이제 군대를 의경으로 가셨죠? 네, 전 이제 교통중대 교통 의경으로 아, 갔다 왔어요. 교통 정리. 네, 교통 정리를 주로 하는 의경으로 갔다 왔는데, 네, 뭐 재밌는 그냥 추억이었죠. 지금은 지금 생각하면 뭐 군대를 뭐 재미로 가십니까? 나라 지키러 재미로 가요? 예? 아, 뭐 거기서라도 재미를 안 찾으면은 그렇죠.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육군으로 갔다 왔는데 육군도 이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딜 가나 육군은 그렇죠. 육군은 이제 전국 팔도에서 별의 별놈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인내심은 기본적으로 길러지는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군대 가서 정말 생각도 많아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순 그 뭐라고 해야 돼 순기능 역할을 좀 잘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비가 오면은 손목 발목이 저린다든가 아우. 시려요. 아주 좋죠. 좋은, 아주 개같이 굴러가지고. 네, 좋은 효과예요. 뭐 아주 좋은 기능이죠. 군대 가서 이제 건강만 잘 챙겨 와도 정말 반은 반 이상은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포병이었고요. 자주포 155mm. 흔히 이제 시즈 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 예. 제일 힘들어요. 또 뭐 의경은 뭐 장단점이 뭐가 있죠? 일단은 제가 이제 삐쭈님이 이렇게 육군 갔다 오셨다는데 제가 의경 갔다 온 놈이 게스트로 나온 게 조금 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의경도 군인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래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예, 군인이 아니다라고. 제 의경에 갈 삐딱이들이 있을 건데. 아, 삐딱이라고 하지. 삐딱 천콩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삐딱이라고 합니다. 아, 편의상. 네. 예, 한마디 해주시죠. 의경을 나는 꼭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딱 한마디 해주자면. 솔직히 말하면 육군보다는 편해요. 확실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맞습니다. 네, 팩트예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네. 육군 갈 거면 차라리 의경을 가라. 차라리 알겠습니다. 갈 거면. 그러면 이제 의경 네. 백진 씨와 함께 광고 하나 듣고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씨. 네. 광고 듣고 오시죠. 가시죠. 따콩. 안녕하세요. 삐쭈뽀쭈님. 저는 인천에 사는 20대 후반 삐청자입니다.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실세였던 상꺽 시절이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거의 중사급까지 제압해버리던 아주 무서울 게 없던 말 그대로 실세 그 자체였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후임들에겐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많이 잡고 소위 말하는 개 같은 선임이었죠. 이런 선임들 한 명씩 있죠. 분대에 꼭. 정말 지옥 같아요. 있습니다. 예, 피곤해요. 주옥 같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피곤해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저녁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도중 사격 집중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사격 집중 주간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사격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이제 일과 시간 내내 총만 쏩니다. 참고하세요. 저희 분대는 오전 사격을 마치고 점심밥을 먹으러 잠깐 막사로 내려왔어요. 밥 먹을 때는 분대원 전부 총을 모아서 한 곳에 세워둡니다. 그렇게 총을 세워둔 채 더럽게 맛없는 짬밥을 먹어치우던 도중 저희 분대에 전입 온 지 한 달 정도 된 어리버리한 이등병을 지휘통제실에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지휘통제실은 이제 학교로 따지자면 약간 교무실 같은 그런 곳이죠. 그 녀석은 우리보다 먼저 총을 챙겨서 올라갔고 저희는 남은 짬밥을 깨끗하게 먹고 총을 챙겨서 올라가려던 찰나 제 총이 없는 겁니다. 아, 오 마이 갓. 상상하기도 싫다. 예, 여기서 이제 미필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육군은 K1이라는 총과 K2라는 총을 씁니다. 이제 K1은 보통 행정병들이 쓰는 총이고 거의 모든 병사들이 K2를 써요.
군대원들의 총을 다 챙기고 나니까 총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 총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먼저 올라간 이등병의 총이더라고요. 맙소사. 군인한테 상상도 하기 싫죠. 네, 예. 군인한테 총은 손발이라고 하죠. 애인이라고 하고 막. 애인은 두고 갔네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의 애인을 데려간 거죠. 아우 더 못됐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화가 난다. 그렇죠. 그 녀석이 제 총을 가지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깔이 돌아갔죠. 돌아갈 만하죠. 예. 그렇죠. 어떻게 이등병이 자기 총의 이름도 확인 안 하고 선임 총을 그것도 내 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성을 잃고 한 걸음에 그 녀석이 있는 생활관까지 그 녀석 총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더군요. 더 빡치죠. 잘못한 너무 모르겠... 열이 받아가지고 방탄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후임한테 말았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네 총 줘봐. 그 후임은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총 이름을 확인했고 그 총에 적힌 제 이름 석자를 보자 그 녀석의 동공은 거의 스찬성 지진 마냥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거 누구 총이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김상병님 총입니다. 저는 그 녀석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오후 사격이 시작될 때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 생각으로 마지막 질문을 날렸습니다. 내 총이 왜 거기 있냐? 하지만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죄송합니다. 제 총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와 이건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예 순수한 건지. 순수하니까 그런 거겠죠. 예. 그렇겠죠. 그렇다고 예. 믿고 싶다. 아니야 그럴 거야 맞아 그럴 거야. 예, 이제 총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총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이제 가져간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아마 제가 군대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당한 웃음 때문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았고 그 녀석은 저에게 가벼운 핀잔만 들은 채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별디밤 듣는 미필빛 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선임총을 가져가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빛조님 별디밤 잘 듣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듣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연인데 정말 군필자로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해프닝이네요. 만약에 저기서 사연자분이 이제 실소가 안 터지고 그대로 분위기가 딱 굳었다. 어우. 그럼 이제 뭐 집합하는 거죠. 점호 끝나고. 그렇죠. 아주 즐거운 시간. 그렇죠. 네 위로 내 아래로 전부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군대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거죠. 그럼요. 그 내리사랑이라는 게 아주 좋은 문화예요. 그냥. 그렇죠. 사랑 중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진희님도 이제 군 생활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싹싹하게. 저런 에피소드 뭐 하나씩 있지 않나요? 뭐 다들 에피소드가 있죠. 저도 이제 방금 전이본 신병한테서 있는 에피소드인데 저한테 제일 웃긴 걸로 하나. 제일 웃긴 거. 이게 아마 제가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는 에피소드예요. 아 찌그려 보세요. 네. 그 네, 저도 이제 좀 실세였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부대 휴무 때 누워 있었는데. 이제 무료한 휴무 때 누워 있는데 신병이 전입이 왔더라고요. 예, 마침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후임들이 신병이나 구경 가자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팔랑이는 귀를 주체할 수 없어서 또 이제 상병 때는 또 신병 보러 가는 게 재밌습니다. 맞아, 재밌어. 예, 아, 놀리는 재밌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 위협하고 막 약간 놀려주고 장난치고 또 막 이등병 모자 쓰고 가고 동기인 척.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하고 이제 행정실로 갔는데. 얘네가 뭐 와 있는데 이제 소대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소대를 딱 봤는데 뭐랄까 어리버리해. 외국어를 처음 들은 듯한 얼굴? 그런 얼굴을 딱. 예, 그렇죠. 영어를 막 그 처음 들은 한국인의 표정. 아, 예, 그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정신이 없구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친구야, 넌 뭘 하고 왔니 사회에서? 그 친구의 대답은 저는 레넥톤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레넥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레넥톤? 그쵸. 롤, 리그 오브 롤, 레전드. 아, 네. 챔피언? 네. 그 악어를 닮은 악어 챔피언을 갑자기 뜬금없이 저 레넥톤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주체미, 거예요. 주체미 레넥톤이었대? 그렇죠. 다들 딱 듣고 행정반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듣고 귀를 의심하고 공기가 굳고 레넥톤? 우리가 아는 레넥톤이니? 다시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별명이 레넥톤으로 고정이 됐던 건. 전역할 때까지? 그렇죠. 제가 전역할 때까지는 계속 레넥톤을 불렸어요. 이제 갔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부르면은 레넥톤을 골랐을 때 대사를 하라. 뭐지? 레넥톤 골랐을 때 대사가?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죠. 아 그거를 말하면서 와라 라고 시켰었죠. 이제 관등성명 대신 그렇죠. 그거를 관등성명 말한다? 대신 이경 누구누구 대신 이제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땡땡땡 이렇게 하면서 달려오라고 시켰었는데 그 레넥톤 성대모사 혹시 되나요? 아 레넥톤 살짝 아니에요. 제가 시도하지 않을게요. 아 시도해보세요. 아니 우리 아니야. 삐딱이들을 위해서. 삐딱이? 아, 자 시작. 아니야 안 할래. 아 시간 없어요 지금 17분 넘어서 벌써. 시작.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아 너무 약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네,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삐쭈님은 뭐 군대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스토리 같은 거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어떤 거? 훈련병 때가 제일 재밌죠. 훈련병. 이제 예. 어떤 건가요? 훈련병 때 제가 그 되게 주변인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주변인. 뭐 연예인 삼촌이라든지. 아 가족들. 뭐 고모라든지 네네. 뭐 그러니까 제 주변인들 연예인들은 잘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병 때. 이제 조교들 성대모사를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어요. 아, 조교들 성대모사 많이들 하죠. 훈련병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조교들은 이제 아침마다 복식 호흡 발성 연습을 합니다. 저 사격장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구호를 붙일 때도 이제 보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잇 잇 이렇게 합니다. 셋 넷을 잇 잇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거 따라하다 느낌 보니까 와요. 조교 느낌 와요. 말하는 것도 이제 따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교들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조교들이 방송할 때 쓰는 마이크 있거든요. 네. 그 마이크에 대고 집합 10분 전 이걸 한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당연히 이제 조교인 줄 알고 전 훈련병들이 집합 10분 전 이렇게 복명복장을 하더라고요. 와 이건 깡이 좀 센 건데? 나는 근데 그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죠. 10분 있다가 네. 전 훈련병이 복도에 집합한 거야. 진짜 훈련 복장을 하고 집합 시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밥 먹고 온 조교가 이제 아 니들 왜 집합했냐 여기 왜 집합했냐 하니까 한 명이 이제 분대장이 김명훈 조교님이 집합하라고 해서 했다 이러고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김명훈 조교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뭔 개소리 하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장난친 거냐 뭐 빨리 나와라 와. 하다가 얼차려를 받게 됐습니다. 아 얼차려를 끝났어요? 아니 전체 다 훈련병들 전체 다 얼차려를 받았어요.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죠. 왜냐하면 내가 한 걸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네. 그때부터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거의 4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얼차려를 끝나게 다행이다. 다음날 예 그쵸 다음날 거의 팔을 못 들어올릴 정도로 이거는 되게 깡이 세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네. 아니 그냥 개념이 없었어. 이게 어떤 사태를 불러 일으킬지. 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그걸 할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 대단한데? 제가 좀 쇼맨십이 굉장히 세서 그때부터 약간 관종 기질이 있지 않았나. 이 관종 기가 나쁜 걸로 안 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벌써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갔는데 네. 뭐 이거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분량이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광고 하나 듣고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씨 네. 우리 한번 광고 들으러 가볼까요? 가시죠. 아 빠라라.